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인데 사업을 하시는데 2019년도 기해년에 너무 힘드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네. 진짜? 네. 진짜 사업이야? 진짜 사업. 너무 힘드셨어요. 2019년도 기해년에. 야, 이 사람은야 지금 올해 운이 들어오고 있는 운이야. 이 사람은 작년 말부터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 사람 사업은 하는 사람 아니야. 연예인이야. 뼛속까지 연예인 끼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보면 우리처럼 무당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안에서 빌던 사람도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사업을 해서는 아니에요. 사업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밑바닥에서 긁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연예인을 했다 해도 이 사람은 전체적인 운세를 볼 때 20대 때는 조금 괜찮았어.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었고, 40대 가서는 정말 눈물로 40세 인생을 살았다 그래. 눈물바람으로 산 사람이야. 이 사주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정말 진작에 쪽박나서 여지껏 버틴길 수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왜 이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본다. 이 사람은 사업사람 아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때요? 올해요? 이 사람이 작년 여름서부터 운이 트였어. 작년에 제일 어려웠다고? 거짓말이야. 이 사람은 작년 기운부터 올라서는 기운이야. 이름이 지금 뜰까 말까 뜰까 말까 하면서 조금씩 이름이 올라서고 있다 그래. 얼음을 뚫고 나와서 꽃이 피려는 상황이고 만개가 피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올해 금전운도 좋아. 모든 게 좋긴 한데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 또 있어. 문서야. 무슨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서 사인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는 사인은 정말 보고 또 봐야 되고, 주변에서 돕고자 하는 그런 거는 많어.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을 너무 역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 순간 지금 딱 우리 할머니 또 그런 거야. 문서. 이 문서 할 때 너 조심해야 돼. 돈 들어올 거 못 받아 먹고 자기 이름만 그냥 명예만 빌려주는 그런 격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한 5년간은 정말 돈을 갈키듯이 긁어. 근데 이거를 옆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지금 돈과 명예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 복을 어딘가에 묶어놔야지만이 되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한 자만심으로 산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워.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올해 같이 복합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실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잘 유지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가능하다 그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보면은 보통 사람에게는 운이 세 번 온대요. 20대 한 번 왔었어. 근데 그 운을 낚아채질 잘 못했어. 20대 때 인복이 없다 보니 이름을 가지고 튀려고 했었는데 그 이름으로 자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밟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 운을 한번 놓친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운이 두 번째 온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운을 세 번 중에 두 번인데 이 두 번째 이 운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없는 운을 갖게 돼. 그러니 올해 그 운을 잘 받아서 정말 지켜야 돼. 근데 걱정되는 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사업해? 아니지. 아까 말씀하셨던 무조건 연예인이라. 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를 테스트를 하려고 이걸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업 운이 아니야. 정말 주변 지인이라면 극구 말려야 되는 사람이고, 딴따라다 딴따라. 이 사주는 앞만 봐도 딴따라다.